밴브 트러블슈팅, 그래도 위키에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이렇게 저처럼 화면이 나가는 증상에 대해서도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일단 가장 의심이 되는 거는 뒤에 AP보드가 나가지 않았나. 제 화면은 일단 백라이트는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나간 것 같진 않고 뒤에 보드가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댓글과 연락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식 루트를 통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직구, 이제 구매 대행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오더 주문 번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밴브 오리지널 사이트에서 여기 서포터 티켓, 트러블 티켓을 이제 공식적으로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쪽에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SD 카드에 있는 파일들을 업로드를 해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SD 카드를 꺼내서 보내는데 이 SD 카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잘 읽히지도 않지만 파일을 옮기는데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SD 카드 불량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마침 설마 해서 SD 카드를 빼고 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화면이 들어옵니다. 이거 해결하려고 3일 동안 진짜 별의별 거다 찾아보고 막 시간을 소비를 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허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밴브 쪽에서 하는 걸 하다가 설마 아니 이게 SD 카드가 불량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래도 이 정도 프린터면 완전 저가형이라고 보기엔 어려운데, 아, 이 SD 카드를 좀 괜찮은 걸 쓰지, 저렴한 거를 썼는지, 지금 다른 SD 카드를 넣어서 현재 프린터를 돌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밴브 프린터 신세계라고 하던데, 새로운 트러블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